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식을 배우고 있는 김우현이고요. 오늘은 1교시와 2교시 수업 모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계속 조정을 받을까요? 참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시장일 것 같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평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주식 1타 강사들의 명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퍼펙트한 매매를 할 수 있을지 1교시에서 배워보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showing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아,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많이.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불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 1교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가장 완벽한 매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퍼펙트한 스윙을 날릴 수 있을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단타 승부사 쌤 모셔볼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선생님? 네. 갑자기. 네. 호규쌤 이러다가 네. 단타 승부사쌤 이래가지고 네. 당황했네요. 자꾸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친한데 선생님이랑 네, 친한데 네. 왜 갑자기 네. 선을 긋고 너무, 이런 생각이 너무 거리두기 하는 느낌 네.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또 오랜만에 네. 이제 1교시 수업 같이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네. 오늘 특히나 더 좀 선생님 같이 멋있게 입고 나오셨어요? 느낌 좀 봤나요? 네. 오늘 괜찮아요? 가을 남자 느낌? 가을 네. 가을하고는 너무 네. 춥다가 네. 그래도 오늘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기는 합니다. 예,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아마 우리 좀 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장도 맞아요. 오늘 하락을 좀 하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는 좀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도 조금 막판에는 좀 올려주고 있어가지고 내일 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매매 그리고 퍼펙트한 매매를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시장을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시장에서는 과연 시장을 예측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대응을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상황들을 보면서 지수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지 이 초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손절하고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상황별로 시장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이런 예측과 대응을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꼭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저 오늘 강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이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한다면은 종목군들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 거고 오늘은 시장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엇박자를 탄다거나 애매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투자 포인트 잡으실 때 손실로서 마감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또한 여러분들 또 재밌는 내용으로서 마지막에 살짝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단승부사 호기쌤과 우리가 목요일과 금요일 1교시 수업 같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수업뿐만 아니라 내일 수업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호기쌤께는 가장 완벽한 매매를 위해서 어떻게 퍼펙트 스윙을 날릴 수 있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배워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시장을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호기쌤, 근데 네네. 지금 같은 시장이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특히 드는 그렇죠, 게 어렵죠. 요즘 같은 시장 보면 지수가 내릴 때도 너무 확확 떨어지고 그렇죠. 오를 때 너무 확확 떨어지니까 방향 잡기가 너무 힘든 것 그렇죠. 같아요. 이래서 저희가 항상 앞쪽에서 보신다면은 종목 안타왕 때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지수가 빠질 때 봐야 될 종목군들이라든 아니면 지수가 올라갔을 때 봐야 할 종목군들이라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이거 지수의 방향성을 모르고 만약에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했다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느낄 수 있다라고 보셨을 수 있을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여러분들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차차적으로서 강의로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들으신다면은 오늘 포인트 잘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타승부사 호기쌤과 오늘 퍼펙트한 스윙 어떻게 날릴 수 있는지 배워볼 건데요. 특히 지금 시장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시장이 오를 때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내릴 때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이곳에도 초점을 맞춰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잠시 한템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비 주식학원 목요일 1교시입니다. 호규쌤과 함께하는 퍼펙트 스윙 어떻게 날릴 수 있는지 수업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예측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응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네요. 수업 출발해 볼까요, 선생님? 네, 혹시 시장을 볼 때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할까요? 시장이 내일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서 매매를 하세요? 아니면은 시장 모를 것 같은데 내일 내릴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그냥 종목 사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나요? 어때요? 저는 근데 어떤 느낌이세요? 사실 요즘 시장을 잘 모르겠어요?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측하기가 좀 많이 어렵기는 하죠.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분위기가 초반에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흡장 또 다 빠지면서 그렇죠. 마감을 하고 요즘은 전 잘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예측하기가 참 힘든 시장이라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을 하면서 포인트를 잡는 건지 아니면 시장을 흐름을 어느 정도 체감하시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상황을 먼저 여쭙고 싶고, 혹시나마 예측이라든 대응이라든 잘 모르겠다.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랑 함께 한 40분, 50분 정도 함께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퍼펙트, 그러니까 완벽한 매매를 하려면은 과연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 어떤 전략을 가져와야 될까? 예측을 해야 될까? 아니면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인데 혹시 예측, 대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다른 학생분들. 혹시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될 수 있겠죠. 과연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신가? 시장을 예측을 하면서 나는 시장을 오늘 나스닥을 보니까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시장 내일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오늘 지수 보니까 좀 빠지고 있어. 그래서 빠지는 거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뭐 너튜브라든 이런 곳에서 이야기 나누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강의 내용을 할 때 충분히 자료로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분들 이제 댓글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즘 이래요. 제가 시장을 잘 예측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 같은 경우야 뭐 밤에 이제 미국장이 좋았으면 우리 시장도 같이 좋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좀 예측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좀 내려놓은 거죠. 요즘은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 보시는 학생분들도 다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 때 이제 나스닥 뉴욕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흐름이 너무 좋아. 이러면은 다리 쭉 뻗고 자고. 근데 약간 분위기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 이러면은 약간 뭐 꿈자리도 약간 좀 이상하고. 일어나면 뒷목도 약간 뻐근하고. 이런 상황이 아마 다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포인트 잡아볼 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과연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지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제 얘기해야 될 건 예측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측하고 대응의 대결 구도인데, 예측을 하면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한다에 대한 내용이고, 자, 보시면은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예측한다. 예측했는데 이제 10월 14일이거든요. 10월 14일. 그러니까 나스닥의 10월 14일이라면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10월 14일이 아니고 뉴욕 증시 10월 14일이면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토요일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3% 정도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이러면은 주말이 조금 곤욕스럽죠. 아, 그러면 월요일이 두려워요, 이제. 월요일이 두렵고, 월요일 날 시장 빠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느끼고 있어요. 저 또한 14일 날 방송이 끝나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웬걸? 너무 많이 빠졌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기 학생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을 때 분명히 나스닥에 대한 상황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 증시가 하락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월요일 증시를 아마 예견을 하고 예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죠. 학생, 그렇죠? 반장님 맞아요. 맞죠? 저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수가 빠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아마 공략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군들 있죠. 지수가 빠지면은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우리가 지수가 혹시 빠질 때는 천연가스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주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배웠어요. 똑똑한 반장님께서 굉장히 잘 외우고 있고 수업을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여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시청하는 학생분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 차례 선생님이 진짜 강조했었거든요.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나스닥을 하락세를 보였었던 상황에 아마 SCI 평가 정보를 분명히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이 하락을 했으니까 지수가 빠질 거야라고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SCI 평가 정보가 올라가지 않고 빠졌어요. 그렇죠? 왜? 그렇네요? 나스닥이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3%. 근데 SCI 평가 정보가 제가 지수가 빠지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10월 17일 월요일에 SCI 평가 정보는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자, 보시면은 SCI 평가 정보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었거든요. 10월 17일 날 보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일단은 굉장히 강력한 흐름을 좀 보였었던 종목이었었고, 그리고 최고점 4,970원까지도 한번 찍었었던 이런 종목이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월요일 날에는
그 앞쪽에 이제 나스닥에 대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SCI 평가 종목이 분명히 오를 수 있겠다. 왜? 지난 금요일에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던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번 올라가면서 앞쪽에 있었던 고점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무턱대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을 맞아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시초가에 들어간 분들 진짜 그렇죠? 많으실 거예요. 시초가에 그냥 아마 찍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었겠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시장. 자, 코스피 시장은 올랐어요. 아, 그렇죠. 네. 코스피 시장이 올랐다 보니까 사실상 SCI 평가 종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수가 떨어질 때 보는 종목이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좀 빠질 때 봐야 될 종목인데 네. 나스닥만 보고 예측을 해서 그냥 매매를 했는데 우리 지수가 올랐어요. 이러면은 잘못 매매를 한 그쵸. 거죠. 이러면은 손실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뒷부분 보면 SCI 평가 정보가 일봉상 앞쪽에 급등을 하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기에는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나왔었던 이런 상황이었었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모르고 투자를 했다면은 방향성을 여러분들께서 잘못 잡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예측을 하고 투자했으면 안 되고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했다면 아니면 시장을 보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았다면 네. SCR 평가 종목을 초반에 잡더라도 빠르게 정리를 했다든 그렇죠? 시장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근데 시장이 계속 내려갔으면 이 종목을 봤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맞았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처음에 잘못 들어가도 시장이 그쵸. 계속 오르면 이거는 당일날 정리를 했어야 되는 종목이었던 바로 거죠? 바로 이제 앞쪽에 우리가 봤었던 뭐 손절가를 네. 잡아가지고 뭐 포인트 여러분께 잡으셨다면은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다음번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번에 보면은 나스닥이 10월 17일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에 나스닥이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보시면요. 예, 나스닥이 올랐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나스닥이 올라. 그러면은 다음 날 우리 화요일 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좋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과연 매매를 했을까요? 이제 그러면은 오를 때마다 그쵸, 그쵸. 시장이 오를 때 봐야 시장이 오를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면은 폐배터리 관련주. 네, 폐배터리 관련주. 이런 종목들 또 눈여겨보라고 네. 선생님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또 저런 이야기 하시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 알고 계시지 알고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이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우리 국내 시장도 상승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폐배터리 종목 중에 하나인 바로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아마 매수를 했겠죠. 성일하이텍 10월 18일 1분봉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1분봉. 자, 1분봉입니다. 자, 1분봉 스타트를 해서 마지막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어때요? 이거 딱 보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 종목을 화요일 날 매매를 했다면은 또 손실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시장을 예측을 하고 나스닥을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이 종목을 매매를 했다면 과연 수익이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끊임없이 하락세를 보였었고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사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저점에서 사서 이거 수익 실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상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네, 보면은 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상승으로 좀 반전으로 보였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미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결과론으로 이 종목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하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아마 제가 이 종목이 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이 고점에서 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가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다시 한번 손절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또 마련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 잡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18일 분명히 나스닥은 올라서 우리 시장도 오를 거라고 예견하면서 이런 종목군들을 투자했는데 이게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날 18일 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예측, 대응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잡았다면은
과연 여러분들께서도 나스닥에 대한 상황을 보시면서 예측을 하면서 이런 종목군들을 포인트를 잡았다면 어려움을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는 꼭 우리 코스피라든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꼭 대응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고요.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떨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꼭 보셔야 되고 혹시 매매하시는데 급등할 수 있는 뭐 조회 순위라든 이런 걸 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잡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잘못 잡으면은 우리 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급등할 때 내가 고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좀 피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지수에 대한 상황을 보시면서 올라갈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내려갈 수 있는 지수가 좀 빠질 때는 빠지면서 또 한 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지 좀 엇박자 타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감수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다라고 강조드릴 테니까 이런 점 꼭 체크를 하시면서 포인트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 1교시 단타승부사 호규쌤과 함께 퍼펙트 스윙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을 예측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대응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맞는지 호규쌤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은 시장을 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영역으로 저희가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딥하게 이야기 들어가 볼 거니까요. 수업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참 배울 게 너무나 많은 요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생방송으로는 배움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불개미 무료 족집게 과외가 생방송 외에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족집게 과외에 대해서 화면으로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불개미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타 강사쌤들이 여러분들께 주식 무료 과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불개미 주식 무료 과외는요. 생방송 외에 전용 소통방을 통해서 보충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시황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실전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대응 방법까지 모두 무료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주식 무료 과외가 추가적으로 교육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단타승부사 송효규 선수, 송효규 선생님의 10월 무료 족집게 과외 주제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시장에 맞는 시장,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을 저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실시간으로 테마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매매를 위해서 호규쌤의 매매 기법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모집 기간, 저희 방송 시간 외에는 여러분들이 중도에 입장하실 수가 없다는 점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됐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승부사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고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에 입장하실 수 있는 기한은 오늘 방송이 종료되는 9시 50분까지입니다. 클래스 교육기간은 11월 1일까지 무료로 지금부터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노란톡에 불개미 승부사라고 검색해주시고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오늘부터 2주 동안 11월 1일까지 단타승부사께 무료로 과외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타승부사 호규쌤의 무료 족집게 과외가 수강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11월 무료 족집게 과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방송까지만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강의 바로 보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많이 입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그쌤께 저희 과외에서 어떤 내용으로 수업 진행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세요? 영업 비밀을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방향성을 잡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진짜 올라가고 있는 건지 좀 떨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는 게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테마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테마, 예를 들어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군들이 올랐으면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에서도 봐야 될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좀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테마들을 지금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이렇게 판별하기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 소통하는 곳에서 가회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완벽한 매매를 위해서 저만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을 낱낱이 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혼자서 매매 포인트 잡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꼭 모두 가회 참석해 주셔가지고 제가 1타 강사로서 네. 많은 것을 꼭 전수를 해드리겠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생방송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무료 족집게 과외인데요. 모든 분들이 이 클래스에 들어만 오시면 무료로 과외를 받아보실 수가 있지만 입장 기한이 저희 방송 시간까지입니다. 노란톡에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개미 승부사라고 검색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에 나오고요. 비밀번호 7777번 누르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진행되는 시간까지만 클래스에 입장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족집게 과외 수강 신청 시작됐다는 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수업을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래도 클래스 이름이 퍼펙트 스윙이잖아요. 네. 완벽한 매매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배워보고 있는데 저희 오늘 뭐 시장을 대응하는 영역으로 봐야 하는지 예측하는 영역으로 봐야 하는지 배워보고 있어요. 계속 강의 이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앞쪽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게 대응, 뭐 예측.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나스닥을 보고 우리나라 시장을 예측하면서 그냥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지금 월요일부터 보신다면은 월화만 보더라도 벌써 엇박자가 난 상황이거든요. 네, 안 맞는 상황이고 네. 지수가 개파락을 하면서 움직임을 보였었던 상황이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리고 맞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오전 내내 하락을 하다가 막판에 또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을 보면서 이게 연동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이게 잘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이라든 아니면 시장을 과연 대응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꼭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10월 14일이거든요. 네, 10월 14일에 지금 보시면은 10월 14일에 시장이 또 하락을 했었던 상황. 그러면은 이게 하락을 했으면은 나스닥이 하락을 했으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나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고 그냥 그냥 뭐 나스닥이 하락했으니까 떨어지는 종목 사야지가 아니고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진짜 하락을 하고 있는 건지 올라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나라 증시는 이게 코스피 1분봉이었거든요. 이날 하루 1분봉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나스닥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장중한 때 앞쪽의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점을 어느 정도 좀 잡고 올리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뭐 사실상 앞쪽에서는 판가름하기 좀 어렵겠지만 앞에 있었던 이런 고점 자리를 이겨냈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은 분명히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나스닥은 하락은 했지만 코스피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포인트를 나스닥이 떨어졌었다고 SCI 평가 정보라든 금리 인상, 뭐 천연가스 이런 종목군 이런 테마를 보시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보여야 되는 거죠. 호기쌤 그러면은 그쵸? 지금 시장은 어쨌든 우리가 예측보다는 좀 대응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이 시작할 때 매매하거나 이런 거는 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이 떨어질 거야라고 아마 동시효과 때
때 보면은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라든 오를 수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시면서 매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예측이 맞을 때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는데 요즘 월요일이나 화요일만 보더라도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맞아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걸 예측해서 들어갔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알려드렸었던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나스닥이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가 올라가고 그렇죠? 네.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좀 떨어지고 이런 엇박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예측하시면서 시초가에 종목군들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10분이라든 아니면은 한 20분 동안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시고 매수 포인트 잡는 게 어떠실지 네.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떨어지는 종목을 잡는 게 아니고 네.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야죠. 그렇죠. 네.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요? 이때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시장이 보시면은. 올라갈 때는 호규쌤이 항상 그렇죠. 그 폐배터리 관련 폐배터리 이야기도 이런 해드렸고 종목 봐라고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분들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포커스를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고 하락세 하락을 좀 맞는 종목분들보다는 우리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갈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당일 10월 17일이거든요. 지수랑 우리가 완전 차트가 완전 똑같죠. 방향이 똑같네요. 방향이 똑같죠. 네. 이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밀렸다가 충분히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 또한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게 폐배터리 관련 종목군들이나 로봇 관련 종목군들은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리고 SPG라든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이 요즘에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면 좀 반응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날 10월 17일이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꼭 활용을 해갖고 매매 포인트를 잡았다면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잡았더라도 이거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네요. 그래서 장중한 때 이 종목 가지고는 한 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생각을 안 한다면은 한 2, 3%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를 꼭 잡으실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예측을 하면서 매매 포인트 잡는 것보다는 우리 코스피 지수를 어느 정도 보면서 상황이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런 로봇이라든 폐배터리 종목군들을 꼭 보시면서 체크해보시는 게 좀 유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다음번. 네. 다음번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급등했다라는 내용이고 예,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10월 17일이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우리가 화요일장을 맞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현재 시간이 10월 17일이다 보니까 10월 17일에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죠? 올랐죠. 네,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침에 하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네. 빨리 시장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조금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하락 출발을 했죠. 그렇네요.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내용만 본다고 네.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박스를 좀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에 대한 상황이 있고 많이 떨어졌어요. 예, 우측에 보면은 그래도 막판에는 네. 끄집어 올렸어요. 네.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딱 본다면은 요거 잘못 사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앞에 네. 지수가 떨어진다고.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니까 떨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만약에 샀으면은 그렇죠. 네. 이 오후에는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군들이 떨어진다고 계속 떨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어느 정도 어려워요, 시장이. 지수가 또 한 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수를 꼭 확인을 할 때 지수 빠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쭉 확인을 앞쪽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어떻게 본다면은 두 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네. 매매 포인트를 한번 잡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 종목들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수익 네. 실현하고 지수가 올라갈 때 종목군들을 네.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본다면은 좋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어떻게 본다면은 야 이거 뺐다가 잘못 잡았으면은 위험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수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분명히 빠졌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다음에 매매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게 SCI 평가 정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SCI 평가 정보가 진짜 보면은 지수가 빠질 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아. 보이고 있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어떻게 됐어? 후반에는 지수가 올랐잖아요. 올라갔을 때. 올라갔으니까 네.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지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앞서에서 보시면은 네. 코스피 지수가 빠질 때, 쭉 빠질 때는 우리 SCI 평가 정보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후반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을 때 지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SCI 평가 정보가 힘이 내려간다. 약하게 흐름을 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앞쪽에서 아~ 지수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를 해야겠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앞쪽부터 흐름을 본다면은 요 안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야 아~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 잡아갖고 네. 사실상 저 위에 있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렇죠. 네. 위에 있는데 지수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어. 네. 올라가고 있으면 이 종목은 떨어진다라고 알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럼 근데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본다면은 미리 답이 좀 나왔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을 때는 분명히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 왜? 분명히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SCI 평가 정보를 앞쪽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후반에서는 팔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CI 평가 정보는 11시 기점으로서 네. 그러니까 9시에 개장을 하고 10시, 11시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았었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매매했다면 어려움이 좀 느낄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본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또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이거는 그렇죠. 호규쌤 지수가 올라갈 때 봐야 되는 그렇죠.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까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네. 앞쪽에 흐름이 조금 없었잖아요. 그렇죠. 앞쪽에 흐름이 빠지고 있을 때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큰 폭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같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네. 네, 지수가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수의 흐름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을 보였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네.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면서 종목 매매 포인트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꼭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면서 포인트를 네. 잡아야 되는 거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 뭐 알려드렸었던 아까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판단을 꼭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금리 인상 쪽 그리고 천연가스, 원유, 곡물 사료 이런 테마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야지 여러분들께서도 엇박자 타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 포인트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 1교시입니다. 단타승부사 호규쌤과 함께 퍼펙트 스윙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있는데 참 배울 게 너무나 많은 요즘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시장은 지금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하는 요즘 시장인데 지수가 오를 때 봐야 하는 것도 다르고 내릴 때 봐야 하는 것도 또 다릅니다. 공부가 참 많이 필요한 요즘 시장인 것 같아요. 저희가 TV 생방송은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방송 끝나고 무료 족집게 강의를 통해서 호규쌤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료로 과외를 또 호규쌤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노란톡에 먼저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추가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생방송 외에 전용 소통방을 통해서 보충 교육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주식 무료 과외가 진행이 되는데요. 장중에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실전에서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무료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입니다. 퍼펙트 스윙 단타 승부사 송우규 쌤의 무료 족집게 과외 저희가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시장에 맞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 호규쌤이 가르쳐주신다고 하고요. 실시간으로 장중에 오늘 시장 어떤 테마를 봐야 하는지 테마 분석 활용법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완벽한 매매를 위해서 호규쌤의 매매 기법 공개해주신다라고 하네요. 10월 무료 족집게 과외 어떻게 참여해보실 수가 있을까요? 클래스 입장기한은 오늘 방송이 종료되는 시간까지입니다. 교육기간은 오늘부터 2주간 11월 1일까지 무료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노란톡에 불개미 승부사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비밀번호 7777번 누르고 오늘 방송 종료되기 전까지 입장을 하시면 호규쌤의 불개미 무료 족집게 과외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수업 잠시 후에 이어지도록 할게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showing what is given cause you got no soul. Mess with you, baby. You got to pack your bags and go. You're a gold digger, baby. And I can't mess with you no more. So go on, keep it moving. It's time for you to pack your bags and go. 단타승부사 호규쌤과 함께하는 불개미 주식학원 목요일 1교시 수업입니다. 퍼펙트 스윙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호규쌤, 네. 저 이제 수업시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남은 것 벌써? 같은데. 벌써요? 시간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네. 저 아직 한 9시 10분밖에 안 된 줄 알았거든요. 저도 한 20분 정도 지나지 않을까라고 네. 했는데 벌써 만난 지가 한 40분 정도 흘러간 것 같아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뒤에 조금 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해도 조금 더 모자랄 수도 있다 보니까 네. 네, 준비한 거를 빨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강조드렸었던 대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꼭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지수가 좀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네. 떨어지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꼭 아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꼭 잡으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오늘 시장을 봤으면은 어떻게 포인트를 잡았어야 될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네네. 그래도 초반부터 계속 많이 빠졌잖아요. 마지막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홍규쌤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네. 느끼시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초반엔 빠졌죠. 빠졌죠. 맞아요. 그러면 초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초반에 빠졌을 때 지수가 빠질 때 봐야 그쵸? 하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수가 네. 빠질 때 봐야 될 수 네.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수가 막판에 올랐어.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 종목군들을 보면 되겠죠, 그렇죠? 어려운 게 없죠. 없어요, 맞아요. 없죠. 저도 이거 개념만 괜찮아요? 딱 잡아놓으니까 네. 오늘 시장 딱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 시장 오늘 많이 빠지니까 호규쌤한테 배웠던 것처럼 우리 뭐 천연가스나 이런 그쵸. 금리 인상 관련주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입머스를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는데 네. 이걸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걸 진짜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입머스를 사면은 내 다른 종목은 더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행동으로 표현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매수 버튼까지 누르기가 힘들다. 왜 이거 사면은 네. 이거 올라가면은 내 종목이 빠지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분명히 종목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과연 금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금일 매매 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이렇게 발악하면서 좀 올라가는 척을 하다가 꾸준하게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본다면은 두 가지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시면은 한 1시까지 좀 하락했었던 이런 패턴. 네. 그렇죠. 그리고 1시 이후에 올랐었던 내용. 그렇죠.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장을 봤으면은 시장 앞쪽 오전장에서는 분명히 시장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빠질 때 볼 수 있는 종목을 봐야겠죠.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SCR 평가 종목입니다. 금리 인상 관련 종목. 금리 인상 관련 종목이고 네. 이 종목이 앞쪽에서 흐름이 아무래도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죠. 지수가 꾸준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1분봉이거든요, 여러분들. 1분봉이다 보니까 앞쪽에서 지수 빠지는 걸 보고 우리가 선을 긋고 이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매수 포인트를 잡았으면 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지수가 내리면은 그쵸. 진짜 이 종목이 반응을 하고 이게 너무 신기한 너무 것 신기하죠.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요즘에는 되게 연동이 잘 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 금리 인상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아직도 FOMC 금리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 네. 아직도 빅스텝 이상 가야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발맞춰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내려올 때 이런 쪽으로 돈이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를 비롯해서 고려신용 종목,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리드코프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안에서 흐름이 어떨 때는 SCI 평가 정보가 1등이고 어떨 때는 제주은행이 1등이고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관심 있게 또 정리를 해놔야지 누가 대장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요즘에는 SCI 평가 정보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선생님 제일 먼저 보면 되는 거네요. 시장이 그쵸? 좀 빠질 때는. 요즘에는 빠지면은 네. 빠지고 있네. 그래서 겁을 내지 말고요. SCI 평가 정보구나라고 검색을 좀 해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 초반 이 SCI 평가 정보를 만약에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요 종목 가지고 분명히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그럼 후반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제 지수가 조금 낙폭을 많이 줄일 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네. 반등을 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죠? 네, 기억나요, 선생님. 기억나죠? 네. 네 그래서 우연 학생도 아마 포인트를 이러면은 한번 이게 어떤 종목이 올라오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SCI 평가 정보가 앞전의 흐름을 봤다면은 오후에는 로봇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죠. 앞쪽에 똑같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올 때는 이런 유일 로보틱스도 하락세를 좀 보였었고 장 막판에 지수가 올라오면서 유일 로보틱스도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이런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했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에 발맞춰 이런 로봇주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빠질 때는 빠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이 좀 올라간다면은 올라가면서 시장에 대한 수급으로서 그리고 기관들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달려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 한번 하게 된다면 간밤에 나스닥 움직임에 여러분들 힘들어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잠은 잘 주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현 시장은 예측하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코스피라든 코스닥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오늘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키쌤, 우리 네네. 아까 시작할 때 네네. 오늘 내일 어떤 수업할지 약간 예고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대응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느낄 수가 있겠고 제가 말로써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피부에 와닿 일 거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100%라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라든 이런 거는 소통하는 곳에서 과일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일 살짝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내일 불금이잖아요. 네. 과연 시초가 매매를 할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요거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내일까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일 강의도 꼭 참여해 주셔야지 시초가 때 종목군들 사고 싶은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좀 떨어지고 있을 때에 대한 대응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내일 강의도 꼭 중요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구쌤과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매매를 위해서 퍼펙트 스윙 어떻게 날리면 좋은지 목요일 오늘 1교시의 주제는 시장을 예측해야 하는지 아니면은 대응하면서 매매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호구쌤의 정답은요. 저희가 시장을
대응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또 호규쌤이 또 중요한 수업 준비하셨다고 해요. 내일은 시초가 매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수업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수업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호규쌤과 함께하는 퍼펙트 스윙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10분 잠시 쉬고요. 2부에서는 어부쌤과 함께 추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10분 쉬고 또 2교시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